하고 기도원 20 몇 년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갖고, 또 기도원 하니까 하나님 또 계시 은사를 주셔갖고, 처음에는 정광이를 좋아했는데, 네. 하나님 다섯 가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 사입이다. 누가? 사입이 길다이다, 이거 보여주더라고요. 아, 정광은? 예. 사입이 길다이다. 그러니까요, 예. 진짜 뭐, 아이고, 진짜 한국교회 진짜 정말 큰일 났어요. 목사님 큰일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힘도 없고, 예. 아, 근데 그렇게 뭐 해도 그냥 누가 목사 나서지 않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부족하게 나섰는데. 그 이제 예수와 애국을 팔아갖고, 예. 큰 그 이제 높은 산에 바위에. 아, 정광 목사. 예. 응. 예. 정광 우상을 만들어놨고. 그 사실 애국하고 예술한 사람들 그 막 우상 같은 그런 마음이 떨리잖아요. 네. 그 마음을 악용하는 거예요. 어. 그런 우상을 만들어놨고 그 밑에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 성도들 돈을 또 미워하고 갈취하더라고. 네. 또 그 밑에 그 밑에서 또 1층 2층 그 지하실에서 예, 조폭하고 변호사들하고 거짓 그 소득자들하고 사기 도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딱 봐주는데 내가 깜짝했어. 변성우인데 뭐 이렇게 역받아 못하겠다네. 예. 우리 이단 풀어주면서 예. 예, 그 선물도 듣기더라. 그도 사실 뭐. 그 1층 마지막에 1층 2층에서 그 거짓 목사들하고 변호사 하더라고 저끼리 돈 얼마 냈다 하면 주고받고 하거든요. 응. 이게 사기 도박이다. 그 이런 냈는데 여러분들 다 선동하는 게지 내라고. 그런 것도 보이고 그 목사가 아니고 정치인인데 그 옛날에 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네. 고약하잖아요. 네. 그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러고 내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목사인데 정광호인은 예수를 파는 자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과 같이 네. 자신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판다. 직접 정광 목사는 예수님 베드로한테 사다라 물어가라. 네. 그러면 썩었어? 아니 사다라 물어가라 해야지. 그런데 네. 성경을 요구하고 예수님이 뭐 실제다 예수 하나님 아니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것을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준 건 아니고 그냥 박영훈 악령 들었고 나쁜 놈이라고 막 자기가 내가 했던 내용을 그걸 대답을 해줘야 대답을 안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왜냐면 내가 둘이가 박영훈도 영광 둘이 박영훈 동생 박영훈 친구들이고 우리 나 형님이라 했기 때문에 명세 형님 입장에서 내가 아니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나한테 악령 들었다고 공격하고 있어요. 나는 정광 목사 예. 인격이나 개인 비리나 뭐 돈이 어쩌고 그런 얘기는 일체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예.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것 갖고 공격은 하나님 알았을 거고 예.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니까 예, 이것은 잘못했다고 제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이단이지. 저도 이제 명예훼손 뭐 정도서 고발 각하하고 예 각하하고 댓글 예, 올리셨구만. 예 저거 하나님 에스겔 같은 가지고 사용고 주신다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허물이 있을 것 없어요. 예수님도 있어? 없어?
아, 있어. Yes, he does. 왜 베드로 보고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잖아. Because Peter, he said, Satan, 베드로가 좀 잘못한 걸 했다고 선이 그렇게 인정 없이 그래 말이야. 베드로 보고 사탄을 물러가라 그럼 되겠어? We're saying.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정강훈은 대법원에서 판정 내는데도 대법원 위에 있는 놈이 정강훈이다. 그래, 나는 대법원 위에 있어 이 자식아.